오늘은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mj 드마코의 표현에 따르면은 가장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현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는데 뭐이 가장 현실은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뭐 오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닌 것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을 가짜를 진짜인냐 착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요일 구분입니다. 요일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이 일곱 개의 요일을 가지고 하루를 사, 한 달, 일주일을 살아가죠. 근데 이 요일 체계를 한번 의심해 본적 있으세요? 이 요일 체계라는 것은 인공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월요일에 우리가 가기 싫어하죠 월요병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월요일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비해서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일요일과 목요일은 같은 하루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인공적 시간 개념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뭔가 월요일은 정말 싫은 날 어, 뭔가, 생각하기 싫은 날, 뭐, 안 왔으면 하는 날,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그런 날들을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뭐, 내가 뭐, 프리랜서다.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프리랜서니까, 이 요일 구분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평일이 더 좋아요. 평일에 많은 분들이 다 뭐, 직장에 가 있으니까, 뭐 맛집을 가거나, 유명한 곳에 뭐, 핫플레이스 가면은, 그때 거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일 구분이라는 거? 이 요일 구분은 그냥 잘못된 뭔가 환상.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일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월요일이 정말 나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요일 구분을 하고 있어서 요일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이 소비주의는 소비가 성공이나 행복을 만든다는 헛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0년 융자를 안고 있는 집, 5년 할부로 산 차, 보트, 뭐, 하기 등 비용들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하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 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기업들은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쵸? 뭐, 맥도날드, 뭐, 벤틀리, 뭐, 벤츠, BMW,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브랜드죠? 뭐 브랜드 X는 당신이 부자라고 얘기해요. 브랜드 Y는 당신이 패셔너블하다라고 얘기해요. 브랜드 Z는 여러분이 당신이 강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람보르기니 차를 뭐, 앉아서 운전한다고 해볼게요. 람보르기니 차에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부장인가요?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그 브랜드를 소비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은 사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그런 브랜드를 소비하지 않아도 내가 부자면 진짜 부자인 거고요. 그런 브랜드를 소비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부자가 아니면은 그것은 헛된 상상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비는 성공이나 행복을 만드는 헛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헛된 믿음,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내가 소비하면 내가 뭐 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귀한 사람은 내가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내가 귀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내가 정말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천만원짜리 명품을 걸쳐도 내가 귀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걸 명품을 소비한다고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위한 소비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MJ, 드마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에 너무 매몰돼서 소비로 뭔가 여러분들의 그 욕망, 여러분들의 뭐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신다면 은 정말 엉망금을 쏟아부어도 그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만족을 위한 소비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laughs> 세 번째는 대학 학위입니다. 대학 학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환상을 갖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더 심하고요. 지성과 긍정적 불을 이룩하려면 학위를 따야 한다는 생각, 이게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학위가 없으면은 영원히 취업난과 직골이 많은 월급을 받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말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대학은 나와야지. 뭐 대학을 일단 나와보고 생각해야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피부 느끼시죠? 정말 학벌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뭐 합니까? 사실 뭐, 대기업 취업 다 힘들고요. 뭐, 취업이, 뭐, 과거에는 서울 나오면은 뭐, 제가 뭐, 저 나이 많으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뭐, 골라서 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스카이를 나와도 요즘에 뭐, 하나 붙을까 말까예요. 대부분 못 붙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학 학교에 있으면은, 나의 영원한 취업난과, 직구리만한 월급을 받는 생활에 번화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 알고 있죠, 이미 이제. 월급 받아으면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더더욱 이 학벌, 학위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 우리 많은 사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막 강요를 하죠. MJ 드마코의 아내분이 간호사라고 요 간호사. 이 책의 저자. MJ 드마코의 아내분이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의료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서 고지스럽게 자신과 같은 존재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주변 사람들 봤다라는 거예요. 간호사니까 주변에 뭐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여러가지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아이들을 그 본인과 같은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막 이제 뭐 압박도 하고 뭐 스트레스도 주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MJ 드마과 아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수업을 듣게 하고 결국 싫어하게 될 직업에 종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제 뭐 진짜 이제 학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아이가 천부적으로 태어난 그 특유의 탤런트, 탤런트다 재능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재능을 빨리 찾아주고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진짜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길이지 과거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뭐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주문, 명령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학위를 따는데, 특히 뭐 좋은 학위,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 는 학위를 따는데 있어 정말 막대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막대, 막대한 비용들을 치를 만한 과연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인격입니다. 가장인격은 SNS 활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토샵으로 매끈하게 다듬은 인생 하이라이트를 추려서 SNS 많이 올리죠.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올리는 사, 올라오는 사진들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쁘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사진 다 보정한 거고 어떻게든 잘 나오게 알고 각도 찾고 조명 찾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장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그런 삶 모습보다 가장된 자그 SNS 속에 있는 그 자아의 모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다 보면은 진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실제 SNS는 정말 예뻤는데 실제 만나보면 아닌 경우가 저의 경험상에도 몇번 있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그 가짜, 가장된 자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요, 예뻐요 뭐 이런 댓글들 반응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 진정한 자아를 사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장된 자아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오히려 싫어하게 되는 꺼리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가상 현실입니다. 가상 현실. 가상 현실은 뭐 게임, 스포츠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떤 대체적 현실의 매혹적이고도 중독적인 시뮬레이션으로서 일련의 유혹의 체험적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 속의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혹은 게임 속에서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다고 현실에서 뭐 분풀이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혼돈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공개적 만신을 피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동시에 자신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게, 느끼고 싶어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게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온라인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그 캐릭터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의 레벨이 높으면은, 그, 그 캐릭터 갖고 있는 그 친구는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캐릭터 레벨이 높으면은, 그 친구의 그, 실제, 우리 반, 우리 반에서의 그 지위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게임 속에서 그 캐릭터 갖다 주는 그, 자신에 대한 뭐, 자,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뭐, 여기서 이제 위로와 평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캐릭터 가져다 가 주는, 캐릭터가 가짐으로써, 주변에서 그 사회, 실제 현실에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람들 더 게임에 빠지는 메커니즘인데, 결국에는 게임은 가상현실이다. 결국에는 가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시면은, 점점 게임의 그 늪에, 빠지게 되고, 게임에서 속 내가 1등이면, 이제, 실제 현실의 삶도 1등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항상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중독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스포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는 하나의 도피처고 하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패배를 했어요. 그럼 그게 정말 내 삶이 망가진 것처럼. 내 삶이 패배한 것처럼 눈물을 막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포츠 열광적으로 하시는 분들. MJ 드마코는 이런 것들 역시 가장 현실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응원한 팀이 패배한 거 그거 뭐 나는 솔직히 무슨 상관 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더 이걸 극단적으로 나가면 은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뭐 이런 이제 국제적인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나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참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그꼬박꼬경기 챙겨보고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는데 이제 MJ 드마코 이런 거죠. 맹그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그 올림픽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나한테 오는 이익이나 나한테 오는 뭔가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이 노력해서 자신의 준비한 걸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치는 것 뿐이에요. 사실 나하고 남인 거고 내가 평생에서 한 번도 안볼 수도 있는 거죠. 단지 같은 국가, 같은 국가에 소속된 사람, 국민으로서 뭐 같은 팀이라는 생각, 그 연대 의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생각이 들어서 뭐그 사람을 막 응원하고 막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건데 그게 사실은 가장 현실이라는 겁니다. MJ 드마켓 따르면 그것은 또 하나의 독피처고 또 하나의 현실에 불과하다.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저 진짜 과거에 김연아 선수 뭐, 동계올림픽에서 할 때, 김연아 선수가 넘어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해 하고, 실제 넘어지면 또제 마음도 넘어지는 것 같고, 이래,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가장 현실이고, 도피처고, 또 하나는 현실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돈입니다, 돈. 돈. 100달러짜리 지폐를, 뭐, 우리나라 5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지폐, 뭐, 이런 거 펴서 봅시다, 한번. 여기서 자유의 기운, 뭐, 이런 기운 느껴지십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기로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 종이 조각입니다. 종이 종이조각, 조각인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5만원의 가치가 있어. 이건 10만원의 가치가 있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돈 쓰지 말자. 혹은 이 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돈이 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구이고 수단이다. 돈이란 것이 자유고 돈이란 것이 되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가장 현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가장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좋 좋아요 좀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 그 진리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구나. 이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주변에 가장 현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